안 할 거 알거든요. 하는 이유가 있겠지. 그냥 넘어가는 이걸 모르니까요. 아직도 여러분 개들이 불만이 많아지는 왜 교회 안에 죽은 송장이 왜 이렇게 많이 돌아가요? 송장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 텐데. 그게 바울이 말한 대로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난 이거 가지고요. 6개월 고생했습니다. 주석을 봐도 모르겠고 누가 배워도 모르겠고 분명히 죽었다 캤는데 왜 또 날마다 죽어?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따라다 죽었다 캤는데 죽었다 캤는데 왜 또 날마다 죽어? 또 죽어. 이게 앞뒤가 안 맞. 주님이요. 계속 물어보니까 성령이 딱 내 마음에 가르치기를 바울이 날마다 죽으라 말은 지금 죽는다 말이 아니고 이미 죽었다는 그 죽음을 날마다 죽음에 넘길 것이다. 아멘. 옛사람이 올라올 때마다 죽은 송장에 왜 올라오지? 누가 또 속을 떠나느냐? 너는 무덤으로 가거라. 돌아다니지 마라. 아멘. 이걸 믿고 신뢰하면요. 신기해도 성품이 바뀌기 시작해요. 샤아 바뀌지. 이게 이 신비입니다, 신비. 아멘. 그럴 때 마음이 흘러나와요. 신이 흘러나와요.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해요. 주여. 여러분, 내 말을 사랑을 받으세요. 주님은 은혜인데요. 저는요, 기분 나쁜 게 없습니다. 뭐로 그래 기분 나쁜 게 많아요. 주여. 그때 뭐 시험에 들었다고. 그럼 이게 안 나온다 하고. 또 무서워할 줄 알고. 구원받은 걸 여러분 잘 해보세요. 이 교회 살려봐요. 사람들이요. 뭐, 시험 들었다. 섭섭하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요, 분명히 말합니다만, 자주 섭섭한 사람은 죄송하지만,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혈로 구원을 받았더라도, 생명으로 사느냐, 생명으로 사느냐, 성함이 없어져요. 주여. 이런 걸 또 저러면 돼. 아멘. 때리면 맞으면 되잖아. 주여. 팔면 밟히면 되잖아. 주여. 우리에게 부활이 있잖아. 아멘. 천국이 있잖아. 아멘. 내 상이 있잖아. 아멘. 조그만 것들로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주여. 잠시 살 수 있지만 5분, 1분, 1초 시간이 짧아져. 신경질이 짧아져. 주여. 혈기가 짧아져. 주여. 그래서 성품이 나오기 시작해요. 주여. 장사 진행 맞아야 한다. 이러시면 안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보십니다. 이런 아버지의 그 다음 시작. 이런 아버지의 영광을 말미암아 그리스도 우리가 사주신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한다. 뭐 가운데 살게 한다? 생명. 어쩌보세요. 생명의 교체. 무슨 교체? 생명의 교체. 제가 이걸 발견하는데요. 수십 년 그랬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생명을 교체하는 메시지지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보세요. 자, 보세요. 모든 종교는 옛 생명, 옛 사람에다가 애무해가지고, 교육해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좋은 사람 만드는 게 종교입니다. 하나님도 그거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누워 보냈다? 쉬게 말했어.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메시지가 옛 사람을 예모합니다. 교육시킵니다. 훌륭한 사람 만듭니다. 그건 종교적 복음이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모든 종교 그 짓을 다 해요. 사탄이 그런 종교적인 개념을 기독교 그거 들어와서 기독교 같은 실수예요. 잘 들으세요. 기독교는 착한 사람 되는 게 메시지가 아닙니다. 부분 효도가 아닙니다. 나라, 민족, 예국, 예족, 사회, 개라. 그게 메시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생명이 교체됐어. 아멘. 그 생명 자랑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효도하는 것이고, 나라는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게 본질이야, 그 말입니다. 이 순서 바꿔버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사탄의 발에 이기지 말고. 오늘 이 교회는 다른 데 좋지 마치 말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들이 잘하는 것만 관심 있으십니다.
그 생명 자라면 심은 줄 안 하겠어요? 주여. 주여 성수 안 하겠어요? 주여. 사랑 안 하겠어요? 주여. 용서 안 하겠어요? 주여. 찬양 안 하겠어요? 주여. 행복하지 않겠어요? 주여. 생명의 교체. 무슨 교체? 생명의 교체. 전 이거 반대네요. 기독교 인메시지 안 들어가면요. 건너기 있기도 한데요. 주여. 제가 전에 말했지만 제가 공부를 할 때 벌써 한 30년 전 얘기인데요. 그때 공부 전체 목사님이 31명 있었어요. 불교 중이 12명 있었어요. 천주교 신부 11명, 우리 사무실 중독이 15명 있고 같이 근무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모든 종교는 율법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기도도 있습니다. 신비도 있어요. 병을 치게 했어요. 귀신도 쫓아요. 이웃사랑, 부모, 효도 다 가르쳐요. 딱 한 가지만 달라요. 예수 생명만 달라요. 받으시면 아멘 하시면 됩니다. 이 생명 빼버리면 기독교는 무너져요. 아멘. 교회는 문을 닫아요. 주여. 그거 갖고 뭐 했잖아요. 아멘. 생명 때문에 뭐 했잖아요. 아멘. 새 생명. 세 사람 생명의 교체. 이것이 많이 하시다. 그렇다. 옛 생명. 옛 생명. 옛 사람. 옛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못 박혀. 죽었고. 죽었고. 새 생명. 새 사람. 새 사람. 시간상 간단히 말하겠네요. 신앙생활은요. 생명과 인격의 문제인데, 믿을 때 생명이 들어갔잖아. 믿을 때 죄 짓는 본성은 끝이 났습니다. 믿는 자에게 죄 짓는 본성이 없습니다, 사실.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만.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따라서 믿는 자는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본성이 들어왔다. 그리스도의 본성이 들어왔다. 아멘. 여러분, 비록 사는 게 무슨 말이라고. 근본적 성경 원리는 믿을 때 본성이 바뀌었습니다. 아멘. 따라서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본성이 있다. 거룩한 본성이 들어왔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믿는 자 죄인이 아니잖아요. 죄 본성이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아담께 다 끝났어요. 아담이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로마서 11장이세요. 빨리 끝냅시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17절. 로마서 11장 17절. 오늘 가진 말 거기 있었는데, 돌감람만이 내가 그들 중에 적붙이며, 정감람뿐이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어버렸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돌감람만이잖아요. 아담께 붙었잖아요. 잘라지고, 예수께 붙어 돌렸다. 그 진액이 내 안에 흐르고 있다. 아멘. 믿고 신하세요. 아멘. 그리고 경건의 연습만 하세요. 신기하게 지금부터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 우리 처음 오신 청년들도 그렇고요. 정말 신앙생활 처음부터 이 원리, 이 진리, 이 비밀 속에서 깨닫고 누려야 되지요. 이거 놓쳐버리면요. 평생도록 기독교랑 종교만 가지고 살아가지. 생명 복음과 천원이 없는 사람이, 관계 없는 사람이 예배당 안에 지금 얼마나 많은 그들과 다툼이 끝이 없어요. 분쟁이 끝이 없어요. 왜? 육신이 도움되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육신만 나타나요. 이게 오늘 기독교를 어지럽히고 비난받게 하고 속으로 존경심을 끝나고 문제 풀습니다. 할렐루야. 보통은 기독교 말할 때 우리 목사님 계신데 기독교 문제 많다 그러면 뭐 윤리, 도덕, 뭐 재정 문제, 무슨 누가 실수했다 전 보는 게 달라요. 기독교 문제는 복음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뿌리가 지금 문제입니다. 열매는 결과로 나타난
것인지. 뿌리가 뿌리야, 뿌리가. 그리스도한테 붙어 있는데 믿으시면 아멘. 아이고 끝났잖아. 우리는 거룩한 본성이 있습니다. 주님 본성을 받고 나서요. 믿고 누리게 되면요.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조목사님, 조목사님이시죠? 네. 만났잖아요. 조목사님의 그리스도의 본성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요. 많은 목사님과 얘기해도 내 영은 목사님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지기 시작해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집회 나갔다 나가면요. 강사 목사의 제스처 웃겨 울리고 그게 기억 나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여러분 접촉한대. 주여. 그날의 발단에 그리스도가 움직여. 아멘. 그리스도가 일어나.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 뒤에 있는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하셨죠? 목사님. 목사님 성향이 뭐시더라? 강 목사님. 강 목사님이세요? 저희 처음 봤는데 참 인물도 좋고 인물이 거의 나와 뵙겠습니다. 몇 분이면 숨으면 될 것 같아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도요. 목사님 속에 그리스도가 흘러나가야지. 목사님 흘러나가면 인정 칭찬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목사를 통해서 책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흘러나가야지. 아멘. 이제 메시지 끝낼게요.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입니다. 2장 20절.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주와 함께 하였지. 시작. 십자가에 뭐 했나니?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제가 오클라호마에서 영성훈련 받은 학교가 바로 레마교인데, 참 오랜만에 대물심 재밌는 사건이 나네. 그것도 행복한데, 그 여자 교수가 멋진 말 했습니다. 백기 교수인데, 물론 이번에 천차례 수업 시간에 얼마나 가면 기차에 잡았든지 그 여자 교수로 말하기를 If God says it is so, it is so. 만일 하나님께서 그것은 그렇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 난 필라델에 이 봄이 평화를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었다 가면 옛사람 죽은 겁니다. 알았다. 느낌으로 안 죽은 것 같아도 죽었음을 믿고 신하고 그러면 사탄 속입니다. 신비하게 죄로부터 멀어져요. 개방이 되죠. 자유가 됐어요. 본질 중에 큰 메시지입니다.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라. 십자가 못 박혔나니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가 봉천동, 서울 봉천동 사는데 그냥 봉천동 약간 동네가 좀 부진 같아서 다른 것이 붙이는 말 두 가지 있습니다. 과라 부천이 있는데 서울대 입구 반드시 붙고 거짓말이 아닙니까? 서울대 입구에서 그런데 머리가 상당히 좋아졌는데 난 아침에 이후 사무실 출근하다 보니 서울대생들이 막 전철에 버스 타고 줄을 섰는데 계속 신기하고 역시 좋은 분 머리가 좋은 애들이구나. 그리고 인물은 또 별로 없어요. 참 이상하더라. 우리 김성교사 인물 좋은 거 보니까 머리는 좀 별로인지 모르겠고 내가 정확하게 알아맞지 않나. 나는 퀴즈도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 거 놓고 그런데 한번 그 비끄리지는 않는데 여러분 저 보세요. 성령이 저한테 말씀하겠죠. 너는 영성을 하지. 영성에 가장 적합한 성경을 가르쳐줄까? 가르쳐주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다. 내용을 받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없습니다.
내가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또 했는데 주여. 이거 뭐라고 그랬나요? 우리 목사님들 사랑으로 받아주세요. 목회한 다음에 은퇴할 때 문제가 심각해져요. 주여. 평생 목회한 걸 제가 바로 잊어버려요. 내가 이만큼은 누가 아셔? 그게 복음 밖입니다. 언제 제가 했어요? 그리스도 했지. 주여. 언제 제가 찬양했어? 그리스도 했지. 주여. 그럼 이렇게 찬양한 다음에 대접을 안 받아도 아무렇지 않냐. 그런 수준 됐잖아. 제가 등기 이렇게 왔잖아요. 강사로 왔잖아요.